XSFM입니다. PODER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오늘의 마지막 사연. 네. 오연주 씨의 사연입니다. 네. 실명을 밝혀주셨군요. 네. 재밌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안승준 군을 위해 뽑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우리는 꽤나 진지하다. 얼마 전까지 진지했던 분 아니에요, 이분? 를 열심히 들었던 애청자입니다. 애청자라고 하기엔 타이틀 제목을 잘못 알고 있어요. 뭐야, 거짓말이었잖아. 네, 우리는 꽤나 진지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꽤나 진지합니다. 네, 였었죠. 종방이 너무 아쉬워서 다른 팟캐스트를 찾다가 요파씨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가로 열고 쓰고 보니 또 정말 아쉽네요. 엉엉. 두 분의 자제분이 어엿하고 멋지게 자라면 다시 돌아오셔요. 흑. 네. 네. 그때부터는 뭐 저 문제와 상담일지 이런 걸 읽으면서 다시 방송을 시작하려나요? 다정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아이에게서 본드 냄새가 날 때 이런 거 읽어주고 이 왼수를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듣다 보니 나는 좋게 된 일이 없나 하고 고민하던 중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고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키보드를 뚱땅뚱땅 치며 사연을 쓰고 있네요. 네. 키보드를 뚱땅뚱땅. 네. 저희 집은 복도식 구조로 제 방은 맨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 가로열고 복도라고 하기엔 짧지만 별다른 용어가 생각나지 않네요. 네. 거실을 지나면 또 다른 끝에 부모님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복도라고 하긴 할 거예요. 짧은 네, 그래서, 복도? 네, 구조에 따라서 요즘도 복도가 긴 스타일의 집들이 있는데 이게 한때 유행한 스타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옛날에 살던 집도 좀 복도가 길었던 것 같긴 한데. 옛날은 복도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도 복도식으로 돼 있고. 어쨌든 그래 집 안에서 복도가 길면은 방끼리의 독립성은 좀 높아지죠. 맞아요. 네. 작년 여름에도 올해 여름과 마찬가지로 이불에 누워 뒹굴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연주야, 연주야, 연주야. 뭐지 하고 서둘러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더니 엄마가 방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고 서 있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분노하신 걸 보여주시려고? 시원하다, 예, 뭐 이러면서. 그 너도 이리 와서 서봐. 폭포에서 물만, 그, 안마하는 거 있잖아요. 아, 사실은. 계곡 가면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등 뻘게 지면서 서 계신 거예요. 계곡 가면. 그러면 옷 쫙 달라붙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좋아하면서 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몇 개 사진이 생각나는데, 그 어렸을 때 앨범에 보면은, 이렇게 어머니랑 할머니랑. 네. 정말 한두 방울이 아니라 스콜이 온 것 마냥 집이 무너져라 물이 쏟아져 내리더군요. 아, 정말이네요.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저도 너무 놀라서 수건과 선풍기를 들고 왔고. 그거 뭐예요? 아, 선풍기는 뭐였죠? 하나도 적용이 안 돼. 너무 놀라서 수건과 선풍기를 들고 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엄마와 저는 우선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아 일단 넘칠까봐. 네. 아 갇힐 걸 생각하셨나 일단? 그래서 선풍기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지금. 하지만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모없어요. 네, 이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머니를 빨리 말려드릴 생각까지 하신 건가요? 모르겠네요. 그냥 가장 좋아하는 병장기가 선풍기라 임시 상황이 생기면 사람하고도 선풍기랑 싸우고 뭐 그러시는 게 아닌 이상 이분 홈런 타자시네. 네. 작년에 집에 수리한 것이 많아 이번에도 분명 위층에서 뭔가 터졌겠거니 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위층과 아래층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위층과 아래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직원분이 오셨고 상황을 보려고 문을 열었는데 역시 스콜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특이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일 생기면 웬만하면 그냥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위치 화장실 터졌을 때 그리고 다른 물건이 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하다의 억 이렇게 말하다가 네. 그 자전거 타다 벌레 먹듯이 가능합니다. 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아저씨는 불을 끄고 후레쉬를 그렇죠. 후레쉬를 켜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 선풍기는 어디 갔을까요? 네. 아저씨는 물을 하염없이 맞고 계셨는데 너무 죄송해서 우산을 들고 와서 아 이분 특이하신 분 지금 이분은 꽤나 진지하다. 네. 아, 웃게지는 청취자분을 실제 만나게 되니 네. 특이하신 분들이 많네요. 못지 않습니다. 들고 씌워드리려 했으나 거절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좀 거슬렸을 거예요. 네. 잠깐 동안 요리조리 살피시더니 아저씨가 아 이것 때문이네요 이러시면서 뭔가를 만지작 거리셨고 스콜은 멈췄습니다. 안방에 있는 화장실 비데는 손잡이 부분이 조금 느슨했습니다. 선반에 세워놓은 물건이 떨어지면서 비데에 손잡이를 치면서 작동시켰고 비데에서 나온 물줄기가 막아줄 엉덩이가 없으니 치솟아 천장에 닿았던 겁니다. 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데에서 나오는 물줄기는 엉덩이로 막아야만 한다. 아니, 근데 네. 천장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물줄기에 엉덩이 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표현이 참 뭐 청취자분들 어떻게 얘기... 들리시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똥꼬가 찢어질 정도의 수압 아니냐. 되게 뚫고 나가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너무 찢어질 것 같아서. 네. 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찢어지나? 우리 집이 가난한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아니, 저도 가끔 뭐 청소할 때, 화장실 청소할 때 뭐 잘못 누르면 이렇게 비대에서 물이 나오죠. 근데 천장을 뚫니 더군다나 내려오는 물 자체도 스콜이라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사각을 천장을 막고 내려오는 수압도 네. 꽤나 됐다라는 얘기인데 네. 아, 이건 잘못되어 있는 설정 같아요. 이거는 사람의 중요 부위를 댈 만한 수압이 아니지 않나. 그게 비데를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그 요저마다 엉덩이에 요구치는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야 천장을 치고 내려오는 물줄기에 우산을 쓸 정도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혹시 아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아무튼 천장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솟은 물줄기는 다시 떨어졌고 그렇죠. 비데는 스콜 속에 숨어 신나게 물줄기 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양이라는 것은 네, 되게 셌다. 이건 분명하다. 아시지 않나요? 이렇게 비데가 나오는 물줄기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수원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수원을 모를 정도의. 저.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비데인데. 그럼 이상한 그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봤더니. 네.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어머님과 그 오현주 씨는 두 분 다 계속 천장만 보고 계셨고. 그쵸. 그 중에 하나 올라오는 물줄기가 있다는 걸 모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를 기다리는 동안까지도. 모르셨다는 정도면은 이 아, 대단한 비대고 비대 입장에서도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오래 일을 시키나. 예.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은 앉아 계셨다 일어나신 걸 수도 있어. 이런 자동적으로 밀려서 이게 뭐야? 왜 그 보면은 저 자동으로 유압식으로 올라가는 그 저 입식 책상 이런 것처럼. 아니 우리 옛날 뭐 옛날 만화 보면은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사람이 계속 그렇죠. 분수 위에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네. 비데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아 그러네. 아 상쾌하다고 막 물줄기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신 뒤에 가볼까? 집에 비데 물줄기 센 분들의 제보를 네. 기다립니다. 한번 테스트를 각자 해보시면은 네. 아, 이 정도가 과연 가능한지. 아저씨는 발을 닦고 양말을 신고 가셨고 엄마와 저는 비데를 끄고 바닥을 닦고 바닥을 말리기 위해 선풍기를 돌렸습니다. 아, 선풍기를 나옵니다. 여기에 쓰시는군요. 아 대단한 판단. 엄청 그런 초기 대처의 판단은 엄청 빨랐네요. 네. 수원은 어딘지 파악하지 못할지언정 네. 곧바로 아, 마무리 작업을 위한 마무리 것이었군요. 작업까지도 생각을 하고 선풍기를 챙기셨었군요. 네. 이렇게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요즘 같은 더위에 굉장히 시원한 사연 같네요. 요파씨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시원한 사연이라고 해둡시다. 헤헤 안녕히 계세요.
가끔 이렇게 네. 마지막 인사말에서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되게 심각한 사연 써놓고 이렇게 네. 후, 뭐 이렇게 이렇게 대헷 대헷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정작 읽는 우리는 심각한데 당한 본인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한번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친구네 집에 가서 비데라는 걸 처음 구경해봤던 때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있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제가 화장실에 경험. 들어갔는데 그 비데는 처음 본 거죠. 네. 그게 한때나마 90년대 중반 이런 때 집에 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 아파트 보면은 네. 하나 화장실은 그 불투명 유리류도 있고 미닫이 문인 화장실들이 간혹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화장실에 비데가 있었나요? 예, 비데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 비데를 쓸 일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손을 씻고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한번 눌러봤는데 그치 물을 맞은 거죠. 아. 그래서 피했어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네. 어떻게 끄는지 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버튼이 많아요. 막 또. 보고 있는데 이제 친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불투명 유리에 이렇게 물이 쫙. 아. 네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이사 와서 자기가. 근데 그때도 결코 천장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역치를 가진 엉덩이가 있는 거다 이 집안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역치. 아 통각이 둔한다고 고통의 왕가도 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외과에 가보셔야 될 상황을 모르고 그냥 비대로 해결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또 아니, 의심해야 되겠고. 아니 이 정도면은 외과적이라기보다 그 두통을 앓으실 정도로 그 뭔가 어머니가 평소에 두통을 호소하셨다. 비데를 일단 끊어보시면 그 어른들의 통념에 보면 그 무좀이 심하게 걸리면 가시밭길을 걸어도 시원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문외과에 가봐야 되는 문제다. 식구 중 한 명은 당연히 오현주 씨도 포함된다. 네. 근데 요즘 나오는 그 비데들은 뭐 요즘이 아니어도 그렇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꺼지지 않나요? 그리고 원래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모든 비데는 보면 네. 그 한 1cm에서 1.5cm 파이 정도의 관이 하나 이렇게 찍 나오잖아요. 이 집은 동파이프가 되게 괄괄괄 아니 왜 소리도 다른 거야. 그럼 정말 시원하겠네요. 아버지가 오셔서 퇴근하시고 아 비데가 이렇게 됐는데 뭔 소리 우리 집엔 비데 없어. 야 그거 가지고 별거 다 할 수 있구나. 아,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비대인 줄 알고 쓰셨는데 사실은 언제 뭔가 터져 있었던 거죠. 그 수압이 비대 수압이 아니고 뭔가 역류하는 어떤 건데 계속 비대라고 쓰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동네마다 이렇게 정말 기계를 잘 엔지니어분들은 사실 기계 원리를 알면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제 비데라서 아, 그 가끔 저 DC 히켈에 보면 있는 아, 그렇죠. 비데를 만들어 보았다. 그런 거죠. 네. 네, 아버님이 직접 만드셨다거나 수업이 너무 센 건 안 자랑. 정확하게 그런 상태는 아니려나. 혹은 네, 비데가 아니라 그냥 뭔가 항상 계속 터져 있는데 이것이 아버님 설치해 주신 줄 알고. 네. 아. 네. 미스테리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현주 씨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